보컬은 랩 포지션, 보컬은 댄스 포지션, 랩앤 댄스 포지션 중 한 포지션씩 발표가 진행되는데요. 세 포지션의 생존자 발표가 모두 끝나면 탑라인 9명과 28위 연습생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 생존자를 발표할 포지션을 호명하겠습니다. 보컬앤 댄스 포지션 14명의 연습생 중 몇 명이 생존석을 채우게 될지 지금부터 탑라인 후보 11명과 28위를 제외한 생존과 탈락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떨린다. 첫 번째로 생존석에 앉을 주인공은 보컬앤 댄스 포지션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15위 인을 것 같은데 12위 연습생입니다. 12위 연습생입니다. 12위가 있다고? 누가 있어? 중우 형 아니면 원형일 것 같은데. 제이 형일 수도 있고. 제이 형. 아니 제이 형은 탑라인 있어요. 아니에요? 설마? 설마 제이라고? 스타 크리에이터님에게 9위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12위 대박이다. 12위 자리의 주인공은 제이입니다. 제이입니다. 떨어졌어. 역시 고생했어. 고생했어. 터프 나인 찍혔다. 형이 왜 이렇게 끌어내렸어? 제이 연습생이 3계단 하락하면서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위는 조금 하락했지만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쉽겠다. 그래도 높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다음 무대에 최선을 다하면 다시 탑9으로 올라가는 기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보컬 앤 댄스 포지션의 다음 생존자는 있어야 되는데 아 있으면 우리의 자리도 없잖아. 제발 나 무대 하나만 더 하고 가고 싶어. 제발 나도 진짜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있어. 다음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 주인공 공개합니다. 잘된 씬 브라이언 26위 연습생은 바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28위에서 2위나 올렸다고? 차홍기입니다. 차홍기입니다. 와 짱이다. 아 웅기야. 와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야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어떡해. 소름이야. 소름 돋아. 그러니까 와 전율이 돋아. 9시간 동안 바뀐 거예요. 2위나 올랐다니까?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웅기야 고생했어. 웅기야 축하해. 웅기야 웃어. 스마일. 웅기 부활 축하해요. 웅기 최고다. 아 짠하다 뭔가 마음이. 차홍기. 차홍기 연습생은 지난주 무대가 나간 후 투표 마감 10시간도 안 돼 13만 3천 표를 받으면서 우와. 전날 방출 위기였던 31위에서 5계단 상승에 생존했습니다. 진짜? 베네핏을 받아버렸다. 와. 축하해요. 하루 만에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제 순위가 너무 위험한 순위였는데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다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파이팅! 다음 무대도 꼭 열심히 해서 다음 생존자 발표식에서도 살아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존자를 발표할 포지션은 보컬 앤 랩일 것 같은데? 보컬 보컬 앤 랩 포지션입니다. 보컬 앤 랩 포지션입니다. 보컬 앤 랩 포지션 14명 중 탑라인 후보와 28위를 제외한 생존자가 있을지 공개합니다.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야 어떡해. 없을 수도 있어. 야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있어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드라마틱할 것 같아. 오늘 드라마야 드라마 여기.
보컬의 랩 포지션의 첫 번째 생존자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지우 안토니 다으리? 없습니다. 어? 진짜 없다고? 이게 말이 돼? 진짜 없다고? 이게 말이 돼? 없습니다. 어? 뭐가? 없대요. 뭐가? 생존자가. 미쳤다. 진짜로? 미쳤다. 그럼 이게 맞아요? 그럼 탑 나인 말고는 없는 거야? 잘못 보신 거 아니야? 와, 말이 되냐? 현재까지 보컬 앤 랩 포지션의 생존자는 네 팀 중 어느 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더라도 탑9 후보 혹은 28위로 생존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글쎄는 28등 할 수 있죠. 진짜 잘했어. 설마 했는데 진짜. 아. 보이즈 플래닛 두 번째 생존자 발표식. 이제 마지막 랩앤댄스 포지션의 생존자 발표만 남았습니다. 현재 탑9 후보와 28위를 제외하고 남은 생존석은 9자리인데요. 과연 랩앤댄스 포지션 20명의 연습생 중 누가 이 남은 자리를 채우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랩앤댄스 포지션에서 첫 번째로 호명할 생존자의 순위는 13, 14 남아야 되지 않나요? 네, 네. 13위입니다. 나 생각에는 금준현. 준현이 아니면 한빈이. 하루로 가자. 준현이 한빈이 루토. 가장 확률이 높아. 13위 에키지. 13위 연습생은 두 번째 글로벌 투표 결과 총 271만 9,441점을 받았습니다. 271만? 그리고 13위를 기록한 이 연습생은 지난 첫 번째 생존자 발표식 때보다 순위가 올랐습니다. 난가? 난가? 제발 금준현이. 제발 14등이 싫다. 제발 금준현이. 그리고 보이즈 플래닛에서 팀 베네핏을 받은 적이 없으면 난데 있으면 있습니다. 아 한빈이 아니면 준현이. 그럼 리키 아닌데? 리키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진짜 없어. 다음에 받아. 준현이야. Hey, what are coming? That's what you throw. Yeah. Fuck your time, put it up, joke. Back door. Fuck your time, I think we shift. 13위를 기록한 연습생은 과연 누굴지? 그 연습생은 바로 박한빈? 갑자기 불안해져간다. 그 연습생 금준현? 박한빈입니다. 박한빈입니다. 2차 미션에서도 완벽주의 리더로 팀을 잘 이끈 결과 팀을 1등 팀 자리에 올리며 베네핏을 받았죠. 다음 생존한 연습생의 순위는 14위입니다. 다크도 가자. 이거 가. 아 오케이 14등까지도 난 솔직히 감사합니다. 근데 왜 혹시 몰라 10에서 11등이 나올 수도 그럴 수 없어요. 하루토일 수도 있어요. 하루토도 10등 후반대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14위 하고 싶네요. 계속 올라가고 싶어요. 14등을 할 만한 사람이 리키 형도 있고 맞네. 14위를 한 이 연습생은 G 그룹입니다. 하루토. 그리고 이 연습생은 실력파답게 SM 소속 아이돌의 노래로 무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아 영우. 아니야 근데 리키가 나보다 높을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리키도 리키 형 가능도 가능성이 있어. 14위로 생존한 연습생 공개합니다. 누굴까? 리키 형일 것 같아. 리키. 루토 형이도 있어. 루토 형. 그 주인공은 왜 이렇게 긴장해? 어. 뭐야? 리키입니다. 오! 리키입니다. 오! 리키 연습생은 첫 번째 생존자 발표식보다 두 단계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14위로 생존을 확정지었습니다. 축하해 리키. 이번에는 탑3, 탑2,
탑9 3위 연습생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망의 탑3. 3위를 차지한 이 연습생은 중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도하. 중국에서 1위면 장하. 장하호 아니야? 중국에서 장하. 중국이 1등이면 진짜 스케일이 좀 큰데? 유진이일 수도 있어. 왜냐면 유진이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거든. 큰 응원을 받은 결과 총 604만 5,275점. 604만 5,275점의 높은 점수로 3위에 넘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기는 너랑 나랑 합쳐도 안 돼. 3위로 보이즈 플래닛에 남게 된 생존자 대열에 합류할 연습생은 바로 한유진입니다. 한유진입니다. 한유진 중국에서 1위였어? 중국에서 1등? 중국 1위? 하원 1등까지가? 여러분 센터 사우입니다. 역시 투센은 그래, 투센은 투센이다. 어릴 때부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 높은 등수에 앉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정말 느끼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말 잘한다. 이제 대망의 탑9 1위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부동의 1위인가 반전의 1위인가. 과연 두 연습생 중 누가 1위 자리에서 미소 짓게 될지. 보이즈 플래닛의 두 번째 탑9 1위로 생존한 연습생을 공개합니다. 와, 드디어 1위. 1위 멋있다. 누굴까? 어차피 한빈이 형 아닌가? 너무 부동의 1등이야. 베네핏으로 하호 형이 이겼을 것 같아. 이번에 하호 형이 뺐으면은 레전. 1위 연습생은 총 704만 와. 3213점. 704만. 2위 연습생은 총 612만 8945점으로 5만 표가 차이나? 두 연습생의 점수 차이는 91만 4268점입니다. 와. 많이 차이 나네. 짬는다 이거는. 베네핏 필요 없는데. 과연 성한빈, 장하호 연습생 중 두 번째 탑9 1위 자리를 빛낼 주인공은 누굴까요? 한빈이는? 베네핏 소용이 있을지. 가장 빛나는 탑9 1위 연습생은 바로 누군가요? 나 못 보겠어. 성한빈입니다. 와~ 성한빈입니다. 와~ 역시는 역시다. 역시 그 이름 성한빈 나. 아름다운 투샷이다. 고맙다. 성한빈 연습생은 글로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한국 투표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성한빈 연습생, 이번에도 탑9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힘을 얻어서 덕분에 하루하루 의미 있고 더 기억에 담고 싶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서빈이를 포함한 러미라이 팀, 그리고 저를 행운으로 이끌어준 우리 톰보이 팀, 그리고 모두가 모여있진 않지만 보이즈 플래닛에 참가한 98명의 연습생들 열정들을 보고서 저도 더 성장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말을 저렇게 멋있게 하냐. 꼭 끝까지 1등 지켜보겠습니다. 이웨이오님은 워차회끄하오 스타 크리에이터스 티에티에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귀엽다. 네, 이제 2위를 기록한 장하호 연습생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습생 장하호입니다. 지금의 장하호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께 기대 이상의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습생 장하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오엔 스테거를 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오! 여러분은 저의 底气. 저도 노력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터넷 했잖아. 와, 잘해.
멋있다. 어, 그거 가야 축하해요. 멋있다. 짱하다. 짱하오. 우와. 축하해. 1위 성한빈 연습생 본인의 순위 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어 있다. 성한빈 그는 도덕책. 아. 와우. 1등 연습생. 불변의 1등이다. 불변의 1등. 감사합니다. 멋있어, 멋있어. 아, 탑라인 멋있긴 하다. 전 세계 스타 크리에이터가 선택한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28위 연습생은 바로 히로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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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8위 마지막 생존자로 꿈을 이어가게 된 히로토 연습생. 잘했다. 마지막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까지 많이 긴장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너무 신기한 마음이 있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히로토 요갔다. 살았어. 한 순위 차이로 보이즈 플래닛을 떠나게 된 29위 문정현 연습생. 울지마. 히로토 형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마지막 무대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 많이 아쉽지만 히로토 형이 대신 무대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안 울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특히 저를 두 번이나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스타 크리에이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